지는 걸 골라야지.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. 데코레이션이 너무 예뻐. 이거 다 좋았어, 그죠? 맛도 좋았고. 이제 공부. 진짜 너무 잘생긴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진짜 맛있었습니다. 정말 네, 맛있었습니다. 기대하셔도 됩니다. 저쪽이 꼴등인 것 같아요. 감독. 심사 발표 전에 육군, 해군, 공군 누가 1등 할 것 같아? 우리가 육군이 공군이 이길 것 같습니다. 육군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. 공군입니다. 1등 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알리왕구라는 이 개가 민물개라는 걸 알고 냄새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근데 냄새도 안 나고 알도 꽉 찬 어떤 그런 싱싱한 걸 골라서 이렇게 음식을 잘 했고. 근데 이게 필리핀 사람들은 입맛에 맞게 매우 달거나 짭니다. 근데 그 김수로 상병이 한국 군인들이 먹기에 참 편하게 맛을 냈습니다. 그리고 데코레이션 너무 예쁘게 잘 된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?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 말고 그럼 진짜 예예예 예, 예. 진짜로? 예예예 예. 맛이 없어 뭐? 맛이 없어 뭐? 맛이 없어 뭐? 정말 맛이 없어. 모양은 좋았는데 맛이 없어. 이거 막 짬뽕해놓은 거. 그 개인 취향 아닙니까? 이거 어떤 사람이 맛있을 수 있다고. 저도 좀 맛이. 다음으로는 1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심사위원이 한날에 본 결과 1등은 용가리사 들어간 부대찌개가 이관왕에 빛나는 육군 취사병팀. 아라우 참치 부대찌개가 이번 달 신메뉴에 등극한 가운데 필리핀에서의 파병 생활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.